자, 두 팀의 경기 팀워크로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먼저 공격 소유권을 쥐었습니다. 왼쪽에서 한승희, 이진석이 맡고 있습니다. 포스트업에서 들어가는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시도.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 자, 출발이 좋네요. 연세대학교가 먼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한승희 선수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김세찬 탑에서 빠져나오는 문상욱을 봤습니다. 외곽에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자, 문상욱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슛한 각이 절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점씩을 주고받았던 두 팀. 김경원 선수도 외곽에서 던져요. 약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진석. 김세창이 올라갑니다. 속도를 붙였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스크린 받아서 이진석. 다시 김세창. 김우성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떨쳐내면서 문성욱에게 빼주었고요. 페이크 동작 이후에 공이 약간 흘렀습니다. 짧아요. 수비가 좋았죠.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잘 통했습니다. 자, 이제 샷클락이 딱 2초가 남아있거든요. 일단 문성욱 선수가 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끈질긴 수비로 저지를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초가 남아있습니다. 바깥쪽 빼줬어요. 아, 잘 맞았어요. 바로 던져야죠. 립 맞고 나왔습니다. 흐르는 공은 연세대학교 한승희. 자, 박지원 공수전환 잘했고요. 자, 베이스라인 따라서 빼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건을 맞고 나왔고 골드패서 대충을 좋았습니다. 자, 이런 자포각 하나가 또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리바운드 싸움은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뭐 리바운드가 항상 빅맨들이 하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양 팀 모두 다 리바운드 이후에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자, 이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승희 선수가 맡고 있었습니다. 김세찬 왼쪽이 비었는데요. 주지 않고 아, 좋았는데요? 돌아서면서 레이업 실패.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성공할까요?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세찬 선수 상당히 후반기 들어 꿈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자, 이번 움직임도 상 재치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비어있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대로 스피드 무브 이후에 직접 무너를 노려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경기를 보다 보면 아크로바틱한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는 선수죠. 네. 스크린 받아서 문상욱 선수 굉장히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진석 앞쪽에는 한승희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립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는 박지원 한승희에게 골밑에서 한승희 쉽게 도전. 자, 박지원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예. 한승희 선수의 가담도 훌륭했습니다. 1쿼터 초반에 한승희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누구를 맡아야 되는지 정확히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 김세창이 돌파를 시도할 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울입니다. 박지원 선수의 반칙.